동해 외딴 섬 울릉도와 독도. 청소년 지도자 125명이 독도와 울릉도에서 나라사랑 대행진을 벌였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이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사인 이들 청소년연맹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가진 이번 행사는 이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독도와 울릉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현장 답사를 통해서 실시됐습니다. 울릉도 특유의 너와집이 있는 나리분지와 성인봉 등 육상 답사와 해상 탐사, 함정 견학 등 나흘 동안 계속된 이번 대행진은 국도 순례를 통한 조국애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